이번에 그 트레킹 하기 위해서, 좀 간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웨덴군 반합을, 하나 구입했습니다. 이 스웨덴 반합은, 종류가 알루미늄이 있고, 이렇게 스덴이 있는데, 저는 그 스덴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이, 스웨덴군 반합의 그, 세트가 이 알코올 버너에다가 이 알코올을 붓고, 알코올을 붓고 이 바람막이를 놓고는 이 스웨덴 반합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그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스웨덴군 반합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 알코올이 타면서 이 검정이 이온 솥에 코펠에 묻어 가지고 세척하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 나온 지가 75년이 됐기 때문에, 더군다나 이제 군용이기 때문에 검정이 좀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은 요즘은 편리하고 깨끗하고 이 간단한 이런 그, 검정이 안 묻는 그런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개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이 스웨덴군 반합의 그이 스베아 제품이 이 검증이 많이 나니까 이것을 이제 좀 개량형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, 만드는, 가스 반, 그저 알코올 반합 만드는 그,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이 기름통을 하나 이 잘라가지고, 이렇게 그, 알코올 반합을 만들었습니다. 이 알코올 반합을 그, 만들었는데, 이 화력이 너무 좋습니다. 화력이 너무 좋은 대신 단점이 뭐냐면은 이 검정이 이 반화에도 묻는데 이 코펠에 묻어가지고 세척하기가 그 귀찮고 그 불길했습니다. 그래서, 옛날에 사용하던 EPI 가스 반화 이것도 이제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녹이 이렇게 그냥 많이 폈습니다. 폈지만은 이 가스 반화로 나오는 그 열은 이 검정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걸로 이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 바람막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X자로 뚫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그 X자로 뚫은 이 바람막이를 이렇게 EPI 가스 반화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 바람도 이렇게 막아지면서 여기 이제 복사열이 밑으로 가면은 이 EPI 가스 반화가 겨울에는 화력이 약한데 여기 복사열이 이 EPI 가스 통을 그 열로 인해 가지고 팽창을 해주기 때문에 가스가 아주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시도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스웨덴군 반합을 올립니다. 올리가지고 이제 이불 조종하면서 밥을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검정이 그 30분을 불을 지피도 이 검정이 하나도 묻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알코올을 가져가지 않고, 네팔 가가지고 EPR 가스를 한두통 사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면 좋겠구나.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스웨덴군 반합, 또 이그 가스 반합 머리도 이것이 그, 프리무스라고 스웨덴제입니다. 그래서 스웨덴 반화에다가 스웨덴 반합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그 검정도 안 묻고 그 사용하기 좋은 이렇게 넣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구조로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.